8월 21일 날 뽕나무 사과즙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. 오늘은 10월 10일 날 비가 오는 날이고요. 지금 비가 오는데 농장 또 며칠 만에 들어와서 촬영을 합니다. 그래서 8월 21일 날 사과즙을 한 건데 정말 활착이 잘 됐습니다. 입자로 자연적으로 두 군데 떨어졌고요. 여기에는 입자루가 없었던 것 같을 거예요. 그래서 활착이 잘 됐고 약간 번긋해졌습니다. 이 상태로 이제 겨울을 나는 거예요. 지금 싹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. 그래서 지푸르다가 한 번씩만 쏴주면 이 눈이 얼덩을 그대로 합니다. 그래서 8월 21일 날 사과즙 뽕나무 녹지 접목한 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. 그래서 뽕나무는 봄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름 늦게 하는 게 아주 접목이 잘 됩니다. 그 다음에 봄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이 수액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뽕나무 수액이 대단하거든요. 그래서 그 수액 때문에 녹습니다. 눈이 접목 부위가 다 녹기 때문에 의외로 까다로워요 봄에는. 그래서 가을에 이런 식으로 접목하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뽕나무 접목한 거 확인하셨고요. 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만 확인하는 영상만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수종마다 다 다릅니다만 뽕나무는 가을 눈접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. 제 기준입니다.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제 기준이 다른 분들 기준이니까요.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